이게 어디야? 진짜. 아, 중요한 것 간다며. 내부터 봐봐. 지금 여자 꼬시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 세상에 임마. 어? 야야야 재질 봐봐 노란 스타킹. 와. 야야야야 저기 검은 스타킹 검은 스타킹. 와. 와. 아 잠깐. 아. 얘 이쁘다. 장난 야 장난 아니지. 어. 와. 끝내 준다 진짜. 야야야야 저기 봐봐 저기 야 재 봐봐 재 빨리 빨리. 야 검은 스타킹 보라고. 야 노란 치마 봐봐. 야 저기 봐봐 저기. 와 진짜 끝내준다 진짜. 야 이게 여대구나. 와 와 너무 좋아 나 여기. 어 저기 봐보라고 임마. 와 야 딴 데 가자 딴 데 가자. 어 야 가자 집에 가자. 같이 하면은 금방 하는데. 아이씨 남영 씨 무슨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야. 야야야야! 뭔가 주시 아니야? 어? 뭐라고 똑바로? 아, 가면 나도구나. 저기요! 지나가는 미녀 두 분,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. 네? 아! 말 걸지 마세요. 아까부터 동부셔서 말도 못 걸고 있었는데. 뭐래? 야, 가자. 아, 지금 잠시만요. 부장님 들어보세요. 야! 제가 진짜 멋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래요. 어, 은수야. 형씨가 뭐 하고 있어? 어. 아, 작업하고 있지, 금성이랑. 아, 금성이네 집안일 도와주고 있는 거야? 야. 나도 좀 도와주면 안 될까? 어? 그 지금 제가 진짜 멋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래요. 에? 너무 새끈빠끈하고 멋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래요. 잠시만요. 야, 나영 씨! 빨리 나, 빨리! 빨리. 야, 안 돼! 야, 잠깐만! 야, 은수야! 아, 야, 잠깐만. 아니, 그게 아니라. 아, 그래요. 은수라니까, 야, 은수. 빨리 와. 아니. 얘 복근 좀 봐요. 아, 뭐 하는 거야? 복근? 얘가 옛날부터 별명이 가나 초콜릿이에요. 그리고 또 가슴 근육은 얼마나 빵빵한데요. 아니, 한번 만져봐요. 아이, 그, 아이. 어, 만져보세요. 가자. 저기요! 어, 아! 아니, 어우 수야. 아니 가슴 근육이 크다고? 복근은 또 무슨 말이야? 금성이가 복집에서 가슴 근육 제공해 달라 그래가지고. 아 몰라. 야 빨리 들어와. 어때? 한두 번이야. 여자 또 놓쳤잖아. 아 뭐야? 지들끼리 밥 먹는 거야? 아, 나는 정리하려면 멀었는데. 아, 배고프다. 아, 차가 있어도 안 되고. 도대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? 얼굴. 이거? 아. 이거? 오, 얼굴. 야, 나 진짜 이대로 끝낼 수가 없어. 어? 다시 우리 한 번만 힘내가지고 다시 꼬시러 가자! 야, 나 은수한테 가봐야 될 것 같아. 뭔 소리야 갑자기? 그럼 난 어떡하고? 가야 되나? 아, 그래 한 명이라도 구제해야지. 형아 데려다 줄게. 가자. 야, 네가 왜 뒤에 타냐? 생각할 게 좀 있어서. 아, 프로포즈에는 폭죽이 좋다. 어? 어? 그래서 다 하시네. 야, 라디오 좀 틀어봐. 에브리데이 라디오 98.8. 네, 회장님. 어? 라디오? 너가 라디오도 들었어?
듣게 했다. 누구 때문에? 에브리데이 라디오 현장입니다. 내 사연을 들려줘의 불타는 떡볶이님의 사연입니다. 오늘 이사한 자취방 정리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귀찮더라고요. 누가 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사람이 있겠나요? 어쨌든 뭐 제가 다 했죠. 오늘은 너무 힘든 하루였어요. 이혼한 아빠가 엄마를 찾아와서 또 괴롭혔나 봐요. 엄마 아빠가 이혼한 뒤로 아빠가 계속 찾아와서 힘들게 해서 엄마가 너무 걱정돼요.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진 않겠죠? 그런 일이 있었군요.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. 뭐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야. 어머니께서 많이 수상하셨을 것 같아요. 어? 너 몰랐어? 장난 아니었다는데? 왜 또 무슨 일 있어? 이 시간에 웬일이야? 걱정돼서 왔지. 무슨 걱정? 야 얘들아 왔어! 어 왔어! 야 일로 앉아 일로 앉아. 야 뭐야 진짜. 벌써 잘했어? 잘했지. 사람 겁나 못했어. 아 아니다. 왜 말해봐. 야 근데 어제 라디오에서 불타는 떡볶이?